기존에 웬만히 좋아 보이는 물건들 수확이 없었다면 다 못 나왔죠. 오. 웬만히 좋아 보이는 물건들 수확이 없었다면 다 못 나왔죠. 어, 뭐 하나 아무나 이상한 거 하나 해볼까? 예. 달력 있잖아요, 달력.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구가 태양을 딱 365일에 맞춰서 딱 돌까? 그럴 리가 없잖아. 지구가 뭐 사람하고 짠 것도 아니고, 예를 들어 하루씩 생활을 하는데, 어? 그럴 리가 없잖아. 너네들이 생활을 생활할 때 하루씩 맞춰서 돌면 편하니까 내가 태양 딱 360일에 맞춰서 돌게 이렇게 안 할 거잖아. 맞아.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하고 한 6시간 정도 걸려요. 365일 좀 넘쳐요.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뭐 종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네. 그때 사실 아직 지구가 제자리 다 안 온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서 1년을 그냥 365일로만 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계속 밀려. 어, 그러네. 6시간씩. 계속 밀려. 그래서 2월 29일이 맞아. 4년에 한 번 있는 거구나. 어, 그래서 2월 29일이 4년에 한 번씩 있어. 그게 윤년이야, 윤년. 6시간 곱하기 4. 맞아, 이게 수학이잖아, 수학이잖아. 아니, 그게 미국에도 있어요? 그게 미국에도 있어요? 다 있어, 다 있어. 전 세계. 아니, 미국도 지구에 있잖아. 정수님. 다 있대. 이거 좋은 질문. 아, 미국에도 있대, 윤달. 몰랐지? 윤년. 윤달은 영어로 뭐예요? 어? 윤달은 영어로 뭐예요? 영어? Leap year. Leap. 어, 난 이런 것도 아냐. 오. Leap? Leap year. 뛴다는 뜻이야, leap. 리프 이어 다 있구나 전 세계. 와 대박이다. 자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. 네, 조금만 더 들어가요. 자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날짜를 끼워 넣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1년을 돌았을 때 지구가 도는 날짜가 4분의 1일 부족할 때 그렇게 해야지 딱딱 맞아 드는 거예요. 예.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. 지구가 굳이 4분의 1에 또 딱 맞춰줄 이유는 없잖아. 그죠? 아, 우리 내가 4분의 1까지는 맞춰줄게. 너네들 더 이상 안 피곤하게. 지구가 그렇게 우리 배려를 줄 리가 없잖아. 네. 실제로는 분단위, 초단위로도 다 어긋나. 그래가지고 단순히 4년에 한 번씩만 하루를 끼워넣는 게 아니에요. 규칙이 훨씬 복잡해. 아... 뭐 100년에 한 번씩은 빼고, 아... 뭐 400년에 한 번씩은 더 집어넣고, 아... 어 되게 그게 복잡해. 그렇게 해야 돼요? 네, 그렇게 해야지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계절하고 날짜가 안 어긋나게 돼. 그래서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는 거야.